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신문방송 대중연대 부회장이자 인천일보 K실장 윤광봉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여기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백영현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포천시 관계자,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연사 여러분, 포천시민 여러분, 내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분단의 역사를 생존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성공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포천시와 인천일보가 정전 70주년 및 포천시 성격 20주년을 맞아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도시, 환경문화도시인 포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또한 2023 포천평화발전포럼은 포천시의 5대 핵심 전략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부응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 포천의 분단과 단절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도시 프레임 가치가 향상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이 뜻깊고 값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은 행사 진행 직후에 간단한 설문조사도 병행됩니다. 미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휴대전화를 통해서 발송해드린 링크로 접속하셔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후 매년 이후에 포천 발전을 위한 포럼에도 큰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회 내빈 속에 개회사와 축사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진행에 앞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주인공입니다. 15만 포천 시민의 대변자시죠. 백영현 포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시속된 기념을 알아 그리고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포천시의 평화발전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천시를 대변하는 주인공들이죠.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경기도의회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충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포천시의 의장까지 여기 마셨죠. 선세화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인천일보 박현수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오른쪽 인천에서 상당한 15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일보는 이 수도권 신문의 열독률 1위를 2년 연속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정년 집회를 펼치는 언론입니다. 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TV에서 너무 익숙하게 보셔서 진짜인가 그러실 겁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박영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발제를 맡으실 주인공입니다. 경기연구원 강식 선임연구위원님 마셨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경학 파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서빈 교수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발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께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건강상 피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오늘 일이 있어서 개인사적으로 참석을 어렵게 됐다라는 연락이 오셨습니다. 대신해서 배부된 자료에 나와 있는 발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이 페이지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자료집 전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포럼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포천시 백영현 시장님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무대로 보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큰 포천, 더 큰 포천시장 백영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먼저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분단의 아픔이 쓰여 있는 우리 포천에서 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는 대한민국 원로이신 우리 정재철 감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포천이 가진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고민해 주시기 위한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조연설을 해주실 정재철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님 또 사장을 맡아주실 우리 김보균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포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실 우리 박영민 교수님 또 강식 위원님 조경환 교수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주관해 주신 우리 인천일보 박현수 대표이사님께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간 호국과 민주화를 우리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 뒤에는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천시는 현재도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군 사격장과 시설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접경지역 규제와 개발 제한까지 더해져 지역경제마저 심각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포천 시민들의 서름을 외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한정 포천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70년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함께 포천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또다시 결혼사령부 창설을 흥보하는 우리 포천 시민들에게 첨단 그런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최소한의 배려이자
상생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포천 지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다리를 놓는 일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구 협력은 곧 상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포천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강력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시의적들에게 열릴 오늘 포럼을 통해 포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김성남, 윤충식 의원님, 또 손세화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인사와 함께 저의 다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백영현 포천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눈물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천일보 박현수 대표이사 모시고 환영사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대표이사 모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사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평화로 포천에서. 저는 제 처가가 이쪽 장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쪽 위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가 38선입니다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분단의 현장 슬픈 역사에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묵묵하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포천 평화발전 포럼을 계기로 해서 포천이 정전 70년의 아픈 역사와 안고 있는 슬픈 땅이 아니라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 되는 한반도 미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장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여의도 16배 면적의 사격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로드리그스 사격장이라고 김명남 위원장 말씀하셨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드론 전략사령부와 설치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포천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중 선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새로 들어와서 또 피해를 준다는 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국내의 양면 같은 것만 그렇다고 하면 드론 사업 포천에 입성해야 된다는 시장님 말씀도 적극 공감하고 저희 인천부도 적극 지지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평화발전 포럼이 오늘을 시작으로 한반도 미래와 통일과 포천 발전에 소속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일보 박현수 대표이사의 환영사였습니다. 이어서 내빈들의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내빈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두 분을 축사손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죠. 김성남 의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환영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남 의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포천시와 인천일보가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하는 평화발전 프로그램을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시장님과 인천일보 대표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금 경기 북부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하고 있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달라진 거라고 우리 경기 북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포천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거는 인구 소멸밖에 없습니다. 자꾸 인구들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신 우리 윤중식 의원님과 더불어서 경기 북부 의원들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계속해서 이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립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공약도 내세웠고, 또 우리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우리 백영 시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시장 교수님들이 대통령에게 이거는 제가를 달아야 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그 어떤 공약이긴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는 반드시 경기북부 자치도가 생겨야지 그동안에 피해를 입었던 우리 경기북부, 특히 포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포천시 발전이 어떻게 더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 좌장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TV에서 뵀던 우리 정대철 우리 헌정의 회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인천일보 박현수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한 우리 백영희 시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유수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강민경 시진장님, 그리고 새로 현재 우리 서건수 장으로 취임하신 권웅 서장님께서 많은 감사드리고, 특히 6.25 참전을 직접 하시고 여태까지 우리 포천시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인석관 회장님이야 우리 단체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윤중식 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윤충식 의원님 모시고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우리 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전 70주년이라는 그 뜻깊은 해에 발맞춰서 아주 안성맞춤인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포천의 나아갈 방향과 발전에 대한 숙제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대천 헌정회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또 함께 주관해 주시고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이렇게 발표 과정 중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우리 박민영 교수님이 발표하실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이 발전되어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포천시는 여기 해당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경지역으로서 우리 포천이 분단 70년 동안 받아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포천이 아쉽게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영현 시장님과 함께 또 우리 김동인 기자님과 함께 해서 우리 포천시가 꼭 평화경제특구에 들어가고 또 기회발전특구에 합류해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이루는데 큰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많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평화 포럼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오직 포천 발전을 위해서만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식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반성하고 모셔야 합니다만 워낙 행사 진행을 위해서 축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빈과 주요 연사님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이 잠시 있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이 백영현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잠시만 나와서 자리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으신 정대철 회장님과 발제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잠시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등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기관 당사자님들도 내빈 여러분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좀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갈게. 네, 포천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포럼의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드렸습니다만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은 대한민국의 원로 중 한 분이시죠.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께서 분단의 역사를 성공의 미래로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된 건가요? 예, 바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단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여러분, 기조연설을 맡으신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같은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85개 국가였습니다.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이 함께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날날을 베꼈다고 소송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베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의 소니를 포함한 10개의 세계적인 전자회사의 이익보다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은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니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일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삼성 갤럭시고 또 넘버2가 LG입니다. 세계 TV 세트 세대 중에 한 대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TV 세트 중 한 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선진국도 불구하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세계 3대 안에 들어갑니다. 공중변조 시스템 세계 5대 안에 들어갑니다. 살림 녹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칭해집니다. 건강보험
세계 어디 아니고 미국도 불구하고 미국 교포들이 건강보험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19년째 잊혀지지 않았던데 19년째 세계 1위입니다. 출국 평균 16분, 입국 12분. 그 한국 저 공보처 선정물에 비슷했습니다. 일본 나리타 34분, 인천 아 저 케네디 뉴욕 공항 54분, 그다음에 LA 공항 1시간 20분 이렇게 비슷했어요. 근데 입국 12분. 어느 나라도 가서 입국 갖다 놓고 패스포트 갖다 놓고 그 사진 한번 찍고 나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나는데 대한민국 GDP가 1년 전만 해도 세계 10위였습니다. 지금 최근 제가 체크해보니까 13위입니다. 미국 1등, 중국 2등, 3등, 일본 4등, 독일, 영국, 인도, 불란서, 러시아, 캐나다, 이태리, 그리고 11위가 브라질, 12위가 호주, 대한민국 14위였습니다. 아프리카의 55개 국가였습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작년 통계로 1조 7,500억 불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통계가 1조 8,200억 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저 체크를 해보니까 또 오면서 찍어보니까 이게 환율 변동 때문에 1조 6,770억입니다. 이어나 아프리카 55개 국가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라이베리아, 모로코, 수단 공부에서 남아있는 55개 국가 표적 면적으로 대한민국의 100배나 넓은 이 총체의 국력이 대한민국이라고 봤습니다. 수출량, 유명량 세계 최고입니다. 국방량 세계 최고입니다. 국방예산 12위입니다. 전자정보지수 1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량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부끄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박명민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반인간적, 반생명적 경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스탠다드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지표, 국가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감세율, 빈곤율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더 꼴찌입니다. 사회지표, 사회형평성, 사회 발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꼽아야 했다고 아깝습니다. 인간지표, 인간의 졸업성을 내다는 인간지표는 세계 꼬발입니다. 출산율 0.78, 세계 거의 꼬발입니다.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등입니다. 산재 사망률 1등입니다. 제일 올라온 것은 부모 때려 죽인율, 직계존속 살인율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유교국가가 부모 때려 죽이는 부모 살인율이 세계 1등입니까? 교육 다행입니다. 대학 입시 위주로만 공부해서 도덕도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세계에서 부모 때려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죄송해요. 많은 정직과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격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을 이렇게 해서 부모 살인율이 세계에서 1등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논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빠른 속도의 세계에 등등하고 대한민국의 반인간화와 반생명화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놀란 겁니다.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235개 국가 중에서 10지 10세쯤은 235명 있는 한 학년에서 10세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한 60명 됐잖아요. 미학급 중에서 60명 학급에서 사상하면 3등이나 2등입니다. 한 학급에서 3등이나 2등은 우등생입니다. 그런 나라가 됐는데 딱 이렇게 인간적 생명 존경하는 데서 지배하는 데서 대단히 놀라우면서 다른 시인의 이것을 극복해서 명실공히 선진국이 됐고 더 발전시켜서 세계 외곽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긴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예측한다. 저는 이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좀더 깊이 뿌리는 중이에요. 둘째는 연합 경제를 조금 더 성장시켜서 명실공히 선진대국에 들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자살한 사람 너무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것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세 번째 시대적 소명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동북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이 포천도 잘 살게 된다. 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이 세 가지 방향의 미래 예측은 저 정대철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데서 예측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에 있어서 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좀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지금처럼 여론조사에서 의뢰하지 않고 공천부터 그 정당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에 의해서 뽑기로 하고 또 비례대표제도 지금처럼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 비례대표제의 순서까지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녀 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비례대표제는 남녀 여자 50%라고 되어있습니다. 13579는 여자고 2488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나? 정치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성들 주장한 게는 앞으로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 남녀 동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성들 지금 최근에 주장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 5대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나는 여자의 비활용된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서 발전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되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제 어머니가 여성운동대학 대학에서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자 특산지란다. 여자 특산지를 남자들이 미리 알고서 600년 전 조선조수 때부터 6개월을 빙자해서 여자를 타보였다. 그래서 여자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600년 전에 여자의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사장시켰는데 현재까지는 여자를 지금 제도를 넘은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맞아요? 그래서 후보자도 여자 동수로 하고 이걸 불란서에서 선택했어요. 불란서에서 선택하고 일본도 좀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택해서 불란서는 약 40%, 38.5%, 40%가 여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20년 지방자치 보면 지방자치의 전부 혜택까지도 지방자치가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의회제 지방정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놨고 이것도 주민투표로 의해서 의결을 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정당들이 연립해서 지자체를 좀 끌어가는 것도 여러 번 지금 시작했다. 그건 정확하시고, 지금 중앙정치에서는 여야끼리 대화도 안 나고 만남도 없고 지금 아주 거의 정치 실종 상태인데, 지방자치들은 협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 중이고, 지방 소멸을 눈앞에 둔 일부 지자체들은 연합을 하고, 방역단체에서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결합을 하고 있고, 중소시군들로 스스로 통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지금 자꾸 퇴보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지금 정치 실종 상태입니다. 정치 실종의 이유는 세 가지 이유로 되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agree to disagree, 당신하고 나하고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라는 것에 동의를 안 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틀려, 내가 잘못된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화 없고 상대 안 하고 화해 없고 포용 안 하고, 그래서 상생과 협치 정신은 못 왔다. 두 번째는 힘의 원리를 너무 빨리 써. 그래서 야당은 쩍하면 숫자만 따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쩍하면 잡아가 사정권을 쓰고, 쩍하면 미토 파워로 포함하고, 이거는 마지막에 써야 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야당은 진보 논리에만 빠져서 자기 논리 하면 또 그룹해야 자기 지역에서 뭐 선택을 받고, 여당은 보수 논리에서 떠나서 진보 보수가 극한 대결을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서투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라고는 쥐불대표님이 남기신 분이 되면서 정치에 대해서 타협할 줄 모르고, 지금 1년 반이 1년이 됐는데 야당이 대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아, 이거 물론 형사 피의자라고 봅니다. 형사 피의자 좋아요. 형사 피의자면 형사법 원칙에 의하면, 헌법 원칙에 의하면 형사 피의자는 무죄 추정한다는 것이 법률 원칙입니다. 무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받는 상황에서는 학적 그때는 무죄로 추정해서 야당 대표자는 안 되겠지. 꼴봉 싫다고 안 하나? 이것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런 거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민 문양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대표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신전을 이렇게 이겼다. 대한민국의 제도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대통령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좀 극단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서 그것을 분산시켜나 분산시켜서 민주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전문자로. 이게 제 기억하는 데가 너무 세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더 살려야 되는데, 국회 민주당 이런 거는 2050년까지 우리의 산업이 시뮬레이션이면 계속 발전할 것이고, 국민경제도 따라 발전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한국의 특별히 아까 얘기한 나는 여자 요소를 더, 여성을 더 활용하는 것 자체로 이제는 R&D를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 세계 지금 그 지막,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를 많이 해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1위고, 그 포션 저 뭐야 액수 보도 한 4억이 되고 30조 짓고 R&D에다가 가는데, 이거 좀 더 늘려서 그것이 기술 혁신으로 산업성장으로 국민경제가 좀 더 나갈 수 있고, 계속하면 2050년까지 경제가 저는 계속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노동인구도 1980년대는 2372만인데 지금 2020년대에는 3738만인 그래서 지금 아까 출산율 막 떨어져서 인구 감소하더라도 뭘 가봤느냐? 기술로 가봤느냐? A1, Artificial Intelligence 첫째, 블록체인,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벌써 적어진 인간을 적다 기술로서 가보라고 하죠. 그럼 돼야 된다. 양극화해서 해야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거 복지 예산이나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여기다가 계속 몰두하면 중산층이 없어져서
중산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을 다 행시킬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 조심해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또 평화 통일을 가능한 빨리 이루어 내리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면 교류 협력을 계속하면서 남북 체제의 상응성을 향상시켜서 정치 통합을 모색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렵던 이유는 이것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통일하는데,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불평등 단결적 사고방식을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똑같은 차원에서 통일하자는 것은 괜히 누구만 얘기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 고분적으로 빨리 먹는 것을 우리가 깊은 마음에 나와있고, 우리 저거 3대 세습하는 형편 없는 정권이고 빨리 문을 저거 그게 민주화돼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같이 5천만 대 2,400만 500만이 같이 서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움직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명을 하면서도 코로나 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앞세우고 작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일어났었고요. 그때는 통일 지향에서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5천만이 한국 국민 전체 5천만이 아닙니다. 우리 5천만, 저쪽에 2,400만, 그리고 외국에서는 6,700만에서 8천만이 한민족 전체가 격상된 삶의 양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번영, 문화적으로 성숙, 사회적으로 일체감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와 선진 문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의 목표가 되고, 이 목표를 위해서 통일의 원칙은 첫째는 아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만, 남북이 한쪽이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통일. 두 번째는 통일을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 세 번째는 평화적으로 전쟁 안 하고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 네 번째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8천만 명을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을 때 크게 격상해서 세계의 지도국가로 될 수 있다 라고 믿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재철 대한민국 참정회장님의 강하고 굵고 분결한 구조 해설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의 발표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신보균 전 차관님께서 발표하실 주제는 포천시 평화발전 리스크 대응과 기회 전략이 되겠습니다. 신보균 전 행안부 차관님 무대로 모셔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좀 불가피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 행정안전부 차관 신보균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포천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천시가 안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또 앞으로의 그 기회에 이런 것들을 다 압축적으로 말씀하시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0여 년 만에 그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겪은 서름, 또 희생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현재에 한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기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그 평화적인 특별한 기회가 특별한 기회
첨단 결혼 사람들 클러스터 그런 기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 경기 도청에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면은 포천이 그 당시 이제 군 시도 승격된 게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중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인프라 상황이 이런 그 포천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보게 되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뻗어나게 좀 쉽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발전의 제한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군사보호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규제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여기가 또 수도권 정치 개입법 속에 그런 느끼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제약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도 포천시는 보니까 그래도 많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년이지만 지금 그 자리에 비해서 지금 예산 규모가 늘고 늘어서 한 1천억대였나요? 그게 지금 1조 원대가 됐고 인구들이 15만 넘었다고 약간 줄고 있습니다만 지금 15만 인구에 달할 만큼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다. 국제 평화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한탄당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포됐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경기도 유일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되는 2회 연속으로 선정이 되고 여기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드론 작전 사령과 여기 참선이고 육군단체에게 지금 정해진 것 같은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아까 시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 특별 자료가 구역으로 수정되고 또 드론 작전사고가 창설된다고 하면 이게 그간에 규제를 많이 당했던 만큼 그 보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게 드론이라는 게 결국 이 산업이기 때문에 국방산업의 일부로서 여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그걸 클러스터로 해서 연구 단지 같이 이게 어우러져야 그 작전 사령부의 그 드론 무기도 더 고도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작전도 잘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반드시 그런 클러스터로 육성되므로 첨단 강의사 R&D 단지가 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음 이제 포천시 평화 발전에 대한 리스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규제와 기회가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뭔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리스크에 대처하면서 또 기회를 창출을 위한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포천시가 인구가 좀 늘다고 좀 주는 것은 보니까 여기도 고령화가 있는 거라 22%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까 지역 소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그런 고령화되고 또 청년 유출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인근의 수도권으로 주로 자금 유출되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되고 또 그런 군사적 규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어떻게 연계 발전시켜서 승화할 것이냐는 그런 전략이 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바로 며칠 전까지 말해도 호구와 극한 호구라고 하는 표현을 새로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천은 아직까지는 큰 재해 위험 없는 곳이라고 하지만 여기 산간
지인들과도 많이 있고 또 집중을 하듯이 언제 어떻게 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또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후 재난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 뭐 100년, 200년 미래를 대비하면서 구축을 해야 하고 그 이 호천이 발전하려면 결국은 우수 인력이 확보되고 여기에 육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 부족을 메꿀 것이냐. 지금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들고 있잖아요. 또 외국인이 들는 것도 뭐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다문화, 포용적인 그런 문화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전반적인 내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게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 그게 자칫 안 되면 갈등이 요인이 되니까 어떻게 그걸 포용적으로 주민께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리스크 대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회에 활용 나왔죠. 아까 그, 이 포천시가 평화 경제 특구로 지정 신청을 했고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함께 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게 언젠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주변에 그런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에 그 잠재력, 가능성, 평화 안보를 위한 그런 희생을 승화 발전시켜서 그 평화 안보 산업의 중심이지, 또 평화 안보의 교육 중심이지, 또 평화 안보의 그런 그 포럼이라든지 이런 문화 활동, 그런 그 거점, 또 관광의 거점으로서의 그런 그 장점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그런 아까 뭐 드론 사업도 좋습니다. 뭐 이런 단지 드론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또 국방사는 여기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제 앞으로는 첨단 장비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그 군부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의 산업을 산업화로 연결해서 그런 국방 산업 그 첨단 국방산업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역사문화의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지금도 뭐 많은 관광이 옵니다만 또 관광역의 역사문화 브랜드 또 그 유치와 또 그분들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브랜드 같이 이런 개발한 관광성이고요. 그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유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으로서는 보면 이런 그 관련 뭐 조례나 기구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안보 쪽에 중심이긴 한데 시의 그런 조직에 보면 뭐 안보 쪽에 그 관련된 특성 있는 조직이 있는지 그런 조직과 인력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도의원께서 경기 북도를 말씀하셨는데 북도는 뭐 제가 80년대 말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언젠가 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북도를 위해서는 뭐 그 전반적인 뭐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그 체계를 구축해서 인근 지역과 함께 어떤 연합체 협의체부터 시작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자생적인 노력도 같이 함께 기울이면서 늘 해나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 정대철 연구위원장께서 미래전망연구원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충분한다. 그 부분에 대한 뭐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연구인력, 연구기관 또 여기 대진대학이 있습니다. 대진대학이라든지 대학 또 차익과 대학 이 연구 혁신에 그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그 연구 기반 유치도 하고 또 아까 들은 사람도 라는 연구 기반도 필요하고 연구 인력을 유치할 것인가 전문 인력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프로세스. 근데 이런 드론 사례랄지, 뭐, 새로운 그, 국방 무인화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면, 단순한 그, 뭐, 특공만 지정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내부의 프로세스들이 이제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보면, 지자체 내부에서도 많은 협의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인공기관과 연계된 그런 그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혁신, 프로세스 혁신을 함께 협조를 해야 하고, 여기에 이런 노력들이 뭐 정치권과 시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중심에서 또 청년들이 중심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조직에 대한 그래서 지역 간 연대와 협력 플러스 지역 내에 그런 인광군 또 청년과 그런 연구 기관 기업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발전하는 지역에는 보면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가 지역이 있고 또 협력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협력하는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그런 공부한 협력체가 필요하고 여기 그 발전하는 꽃의 시도제 여러 가지 여의도 면적에 뭐 18배 넘는 아까 분사시설 보고에도 있다고 했고 뭐 이런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까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특구와 비특구 간의 또 연계와 균형 발전제가 전문 인력의 일치, 또 첨단 산업의 육성,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발전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산업으로 연결돼서 결국 지속적인 그 성장을 유도하고 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와 기후발전 전략 차원에서 같이 오늘 이 시간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뭐 박영민 교수님이라든지 또 경제연구 부분에서도 당시 연구원님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조경환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종말적인 그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기가 호천시가 평화군대 특구로 지정되고 또 기획발전 특구로 지정돼서 또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윤선 행정안전부 소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호천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에 있어서 그가 세심한 전략 수립 또 특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비특구와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호천시 내에서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조발전 1번으로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박영민 교수님의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목은 평화경제특구와 발전 뒤의 특구는 호천 퀀텀 리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단상으로 박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진대학교 박영민입니다. 오늘 폭염 경보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고 호천시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호천의 핵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회특구는 포천 퀀텀 리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퀀텀 리프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이 대나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나무가 잘 자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확장, 단번에 도약을 한다는 뜻이 바로 퀀텀 리프. 퀀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 발전하는 확장이라는 뜻이고 리프는 뭐 도약 뭐 이런 의미니까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위기의시대 포천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되게 정치 대응과
또는 정치적 단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협자가 나와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갖고 있는 위기는 세 가지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단이라는 한자로 생각하는데 이건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서 공간과 시간은 하나의 또 조건을 이루고 있고 거기 인간의 행위, 그래서 권력적이든 행위든 아니면 행정행위든 문화행위든 그렇게 인간이라는 행위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 인간 공동체의 세 가지 위기가 특히 우리 포천에 도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류 공동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폭염경보가 내렸듯이 2015년 이후에 지구는 정말로 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큰 걱정은 현실화된 위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더 올라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6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지표면 온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기온은 60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온도를 넘어섰죠. 자, 우리는 과연 이런 1.5도 규정하는 그 상한선을 지킬 수 있는가? 세계 기상기후는 기후는 이것도 오는데 깨질 거라고 우리 포천 이 기후 이상기후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절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경제적 손실도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우리 포천시 위기, 중첩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구 소멸입니다. 앞서 신복용 전 차관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인구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2003년도에 포천시가 시승격이 될 때 이 인구가 15만 240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20년에 딱 오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14만 6,700명 정도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인구 감소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이 추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천은 지난 70년,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중첩규제, 과잉규제, 경성규제 이것이 발전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성규제라고 한다면 뭐냐면 전에 한번 제가 경기도의 경기연구원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 규제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규제 개수가 개수를 놓고 볼 때 경기도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호천시 규제 개수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규제 개수는 남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포천은 경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개수가 아니라 두께로 봐야 되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뭐랄까 강도로 봐야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하나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상수원 규제, 개발 제한 규제 등등 이런 것들이 포천시에 몇 개 되지도 않은 규제들이 굉장히 큰 이 정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60, 70년대 어땠습니까? 북한을 이후로 포천은 성장 걱정에서 제외됐고요. 또 80년대, 90년대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 때문에 이 규제가 또 시작이 강하게 또 시작되면서 강하게 억제되었고요. 발전을. 2000년대는 환경 생태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서 포천은 또 제외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세 번째 포천의 사실을 갖고 있는 조건의 한계 또는 위기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포천 퀘스천 즉 포천의 문제 또는 포천의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 위기의 대응,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위기의 대응뿐만 아니라 주제의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퀀텀 리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약적 발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에 사실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게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경제특구의 이 중요한 우리에 대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는 12월 14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평화경제특구법인데요. 원래 범위는 좀 굉장히 길어요. 평화경제특별계획을 지정해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평화경제 특보 지정이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과연 지정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이 평화경제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과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우리가 대상지역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접지역이라고 법에서는 명시해요. 그러니까 북한 인접지역은 이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대상 지역인데요. 이게 시행령으로 규정될 때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조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들어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논리가 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그동안 규제 받아왔으니까 피해 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가 전혀 아니다.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남측공단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측공단은 조선비야 된다는 어떤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재미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왜 경제특구를 여기에 조선을 해야 되는지 하는 입법 취지를 살펴서 우리에 대한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농구에만 들어가면 농구가 기웃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음에 씨를 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될 어떤 강의성과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요. 7월 10일 이게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과거에 이제 그 두 가지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서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입법 취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요. 실제 보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최근에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추세를 우리는 연구를 해서 인구 감소 추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회의 요소, 퀀텀 특구를 향한 그런 아니 퀀텀 리프를 향한 두 가지 특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저는 기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두 번째, 포천이지는 어떤 조건을 극대화하는 건데 점점 15민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은 쉽습니다.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2010도 거버넌스를 잘 작동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있게 통찰해 봐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다시 정비해서 정체로 만드는 것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정치행위와 인간의 힘의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연계전략을 동시에 모색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도 최근에 아까 세 가지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을 우리가 잘 짜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지만 SDGs라고 하는 최근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유엔의 목표가 있고 국가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17개 목표, 16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죠.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하나의 몇 개 추려서 넥서스로 구성해보자. 평화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가령 북한은 이 위엔안이라고 하는데요. 자발적 국가 본토라고 하는데 유엔에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포천 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제사회와 글로벌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UCLG라고 세계 지방정부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24만 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포텐셜이 가입되자고요. 우리나라에 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경기북부에서 고양시가 있는데, 아니 경기북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 단체만 되어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가서 협력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포천이 글로벌 시각과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SDGs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5월에 성평등을 오늘 뭐 여성의 말을 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름을 하죠. 그러니까 포천은 저 위에 철원과 서울과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데요, 이제 그 찐빵은 일본말입니다. 안꼬가 맛있다는데, 안꼬가 아니라 팥소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사실은 포천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 팥소처럼, 찐빵 팥소처럼 이 굉장히 이 의미 있는 뒷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같이 힘을 오늘처럼 합치면 반드시 포천의 우상의 목소리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토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께서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회특구는 포천의 퀀텀리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서도 역시 기다려지는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강식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평화 안보도시 포천의 민군상생강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강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경우는 저는 그 도시 지역계획 쪽에 지금도 포천시의 시기 관련해서 몇 가지에 대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이번 그 포럼에 저한테 좀 자세를 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민군 상생방안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획기적인 어떤 뭐 새로운 걸 제안한 것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문제가 지적됐고 관련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 제가 이제 하는 내용은 일단 그 제가 언급했던 그런 목적과 그 다음에 포천시의 이제 여건, 전망에 대한 사항, 그리고 관련한 지금 중앙과 지방 정책들, 그리고 또 국민 관련해서 지금 포천시도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생에 대한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아시겠지만 포천시는 지금 5군단과 5경사단 그리고 소기계학 5경사단 등이 군부대가 이렇게 제안된 군사 요충지이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대규모 사업자는 군대 소재가 있어서 군관은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승적 20주년 됐고 또 정년 70주년 되기 위해서 포천시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발전 전환점에 서있다고 보고 앞으로 포천시의 어떤 그 위상세과 민간산차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천시의 여건을 보면 뭐 앞에 정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작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가 이제 인구 소멸 유형 지수 연구소 등 단계에서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런 반면에 지금 경기 포천시는 경기 북부 과천역 연장 계획에 따라서 지금 도봉산에서 옥천까지 양옥천으로 연결되는 게 2025년 중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지금 옥천하고 옥천과 이제 포천을 연결하는
관심도 경계에 해서 이제 포천시 앞으로 굉장히 큰 경쟁도 향상시키고 또 지역 발전에 새로운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큰 이렇게 작용으로 이렇게 발굴하는 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면 또 그렇게 지역들이 잠재력 있게 쓰는 것은 저희가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포천시는 그동안 사실 저희 도시계획하고 이런 입장에서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없을 때와 그다음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지역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사실은 포천의 잠재력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외에도 지금 포천에서 철원을 연결하는 이런 고속도로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 화도 고속도로 해서 이런 수도권 이순환 고속도로에서 곧 개통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지역을 점점 더 접근성이 되는 데 향상됨으로써 굉장히 앞으로의 잠재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전망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좀 관련한 계획과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구민구조 계획에 따라서 미활용 운영지 문제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최근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방개혁 2.0부터 시작돼서 이게 부대 규모가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유의지가 지금 발생되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게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공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민간 쪽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의 국방 혁신 이제 4.0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군사수를 폐업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수지역 제외하고는 이런 군사시설 보호역을 해제하는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에 군대 규모 축소에 따라서 그런 미활용 정지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활용 계획 수입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정책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을 해상화하려고 해서 작년 8월에 중앙 정부가 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것을 저활용 되는 것들은 매각을 하거나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게 국민들로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천시 자체적으로도 민간공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그런 좀 구역 발전 정책들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을 보면 군대 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군과 반이 같이 정책 협력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그 시정 계획에 보면 군대 주변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가 또 그 군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지금 육군단이 작년 말에 이렇게 탄생하면서 육군단 부지에 대해서 육군단 부지 내에 지금 시유지가 30% 정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천시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군단 부지 외에도 지금 포천시에는 상당히 많은 미활용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따른 좀 조사를 군과 함께 좀 해서 어떻게 지역 발전에 바람직하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포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관이라는 이제 앞에서는 정책이라면 이제 포천시에 관련된 금관 연수로는 모두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 공격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 전체 행정력 면적의 한 28%가 군사시설 공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되든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음 진동 피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또 지역 발전을 좀 좋아하는 그림들로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62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거기에 이제 표에 나와있는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설정 개념에 대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육군단, 미항용지 후용 개발에 대해서 좀 하고 이제 육군단은 지금 원래 국방의 이전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해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군단은 원래 54년 창설된 이후에 지금 68년간 이렇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입지적으로 서울을 가고 포천도 중간 지역에 위치해서 굉장히 포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규모는 한 약 3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유지 방안과 함께 한국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포천 전시 자체 내로 지금 포천에 예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후속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획들을 공부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 사격장하고 훈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는 말씀드린 것으로 그게 대규모 사격장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사격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제곱킬로미터 전체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단일 훈련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측지 과학 훈련장이 600만 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국내 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라고 하는 그 미군 전용 사격장이 100만 평 돼서 굉장히 뭐 약 1000만 평 가까이 되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이 사격장들에서 영하 한 300인 정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인적 같은 방법이 여러 가지 피해나 공유 상황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소음보상법이라는 게 지금 19년에 제설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예산과 피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자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경영에 대한 것도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군사적 주변적인 실질적인 좀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부천시에 미군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 부분이 이슈별로 보면 우선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 대해서 좀 합리화로 개선하는 주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한 보호구역이 72년 이후에 25%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20%로 축소를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좀 현실에 맞게 좀 하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방혁신 4.0에서도 이런 그 관심을 구하는 보고의 지역 최소화를 예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후속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서 좀 규제를 좀 줄여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완용 운영지 이제 신속량 5.5로 개발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육군단을 지금 포함, 육군단과 주변 지역에도 지금 개발 가능성이 많은데 포함해서 포천시에 새로운 신분량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모아서 공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당연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 경제 특구라든가 기관적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그 미완성 경기가 사업을 잘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군대 양해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양해 재산 평가 방식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관련 좀 선도 나서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이전, 부대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쪽에서 주민 반대도 굉장히 많은데 그 군부대 이전 지역에 대한 사업에 어떤 이익이 생기면 그걸 그 이전 지역에 대해서 공익사업이라든가 지원 지역에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한적인 좀 지원 대응 방안들이 당분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군부대는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장기적인 기간을 수요로 보이라서 좀 이해하려면 되면 군과 협의해서 그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는, 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당분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군 유휴지에 대해서 전수조 조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부대 양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특히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좀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기에서는 좀 특별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중앙과 제기하는 그런 작업들이 주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구형지, 미완성 구형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걸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활용 계획 수립 시의 과정에 주민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민간부 협력, 거버넌스 축적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군 상생 독학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신정부 통역 4.0과 신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군이 재정 대조정되면서 군이 빠져나가는 지역에 굉장히 인구 감소되고 지역이 쇠퇴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군부대 자체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간적으로 재조정하면서 하는 것들이 지금 그 민군상생 포커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국방부에서 2023년 그 대상 지역하고 방향도 좀 설정하고 2024년 공동적으로 좀 추진한다고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천시가 워낙 분석이 많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각화에는 군사구역하고 인구상생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상생 군사구역은 말 그대로 군사에 관련된 여러 시설이 직접 관련되고요. 그다음 인구상생구역 같은 경우는 군내 조사하는 분들의 주거, 지역과 학교수들이 있는 복합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조항에 좀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군사협장에서 아론에 와서 소음법에서 하는데 굉장히 체감이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격장 훈련장에서 지역팀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실질적 지원 사업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포천시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군소음법, 아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소음 대책 사업하고 대책 사업을
좋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격장, 사격장은 크게 이슈되는 사격장입니다. 오늘 아주 또 좀 스페시픽하게 적용하는 특별법안의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가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연구원 강식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평화보호 스포츠의 민군장생님께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군부대에 놀리고 있는 부지나 그런 걸 샅샅이 전수조사해서 뭔가 협의에 대상을 얻자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 시간입니다. 조경환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초빙교수께서 해주실 텐데요. 평화안보전략과 포천시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조경환 교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환입니다. 오늘 우리 포천시장님들도 전개체험을 발표하고 보니까 그 공통적인 것들에요. 우선 포천이 희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나갈 때는 그 민주공동체, 생명공동체 이런 게 가장 많은 문제예요. 저도 그런 맥락에 와서 우선 저는 이제 그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서울서 공부인데 아까 우리 저 강 교수님 말씀 드렸는데 우리 포천 부속적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습도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여튼 처벌을 했었어요. 뭐 포천 처벌 부속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 기록에 포천하는가 제가 잘못해요. 제가 관찰하고 관찰자로서 포천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사실은 안보라고 저는 우선 얘기해야 되는데 이 포천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기가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보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천의 역할을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우선 그 포천의 제가 그리는 모습은 다들 말씀하셨지만 마음과 함께 휴전생이니까 선발생인 분이었죠. 아주 긴박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분단이 되었고 이 포천은 그 분단을 위해서 결국 안보가 필요했고 또 안보를 위해서 또 평화가 필요했고 이 평화 안보 사이에서 사고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있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부동산 포천은 오랫동안 연방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중심 통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제가 보기도 보였고 또 그것이 앞으로 포천에 갖고 있는 생태다이아에서 오늘도 이만희 장관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굉장히 생태다이아성 굉장히 포천에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도 결국 포천이 이렇게 동북지방 이 물산이 통과하는 그런 중심통이었고 또 이제 뭐 화목차사의 길이라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죠. 그게 이제 하는 일도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군사적 중심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성립훈련장, 운동훈련장 그런 게 있고 그런 드론 사용을 찬성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드론 관련한 프로그램에서 찬성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드론이 뭐 다 아시는 대로 결국에는 드론 사용도가 들어오는 것이 과거에 2015년, 15년이죠. 그게 8월달에 한번 그 남북간에 그 저기 고사포격 교환할 때 북한의 폭탄이 끝난 사격장에 떨어졌고, 그거 사용하고 나면 또 폭탄이 또 북한에 표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우선 도로 산업이라는 것은 전도망 연관 산업이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고 첨단 산업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천, 우리 경남 사천에 이제 우리가 해외로 이식을 위해서 사천이 지금 뭐 우리 기술과 이런 항공산업을 굉장히 뭐랄까 희망이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이제 그 최신의 전투기 F-35A 생산을 하고 이제 적정기간처럼 중단한대 생산을 하고 왜냐면 F-35개 하나 만드는데 1억 불이 들어요. 그런데 도로는 지금 가장 최신의 도로라는 그 저 M-9 비포라는 아주 위협적인 도로니 F-35A에 한 6분의 1, 뭐 7분의 1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 파일럿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은 굉장히 고려되지만 도로 파일럿은 지금 뭐 게임 자는 고평에 우리 청소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드론 산업을 전국방 연관 산업을 또 하나는 드론 파일럿 드론 파일럿과 산업을 같이 해서 민간품이 굉장히 말과 첨단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상승자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드론 사용 작전 독사용 위치에 대해서는 좀 제약적으로 고쳐져야 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그것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 위협력은 조금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경남 사체의 카이 공장보다 더욱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플러스 되는 거고 또 드론 조종, 그리고 우리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바이럿 사업으로 같이 있는 그 좋은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해서 호주에 갖고 있는 안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국가주도였지만 이제는 좀 자체와 그리고 시민과 국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안보를 제가 받아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요. 평화가 사실은 우리가 70년 동안 긴 평화를 가지고 왔었죠. 전쟁 없었다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남북 간의 긴장 갈등 또 우리 남남 갈등 뭐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 긴 평화의 아래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평화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전쟁과의 평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왔고 갈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보 상황이 이제 엄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평화라는 것이 어쩌면 또 대북 저자세일 수도 있고 또 평화체 장군이라는 것이 피해서 주기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1940년대 처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전쟁은 그런 불행한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본 글인데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세월을 돌리고 인연과 국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수단으로 되는 상태를 전쟁으로 보고 개인이 목적이 되는 상황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평화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을 위한 평화도 있지만 뭐라는 결국 아까 제가 생명력으로 전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어떤 평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위대한 평화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휴전 상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의 소극적 평화에서 벗어나서 빈곤과 공포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뭐 그런 상태를 위대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평화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면한 안보 환경이죠.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뭐 어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과를 또 사올렸죠.
또 며칠 전에는 또 ICBM 화성 18형도 뭐 미국의 어느 전문역에 돌아가서 화성 18형 사고도 그래서 뭐 안보에 대한 강조도 제가 크게 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모두의 평화와 안보와의 관계 상호작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대체로 왜 김정은 정권이 계속 도발이 된다느냐 볼 때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반도에서 그들 주도의 객관 이익하라고 보고 있죠. 그들이 주도하는 통일 아까 저는 통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라는 그런 것이 제일 크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대로 쭉 가면 핵 공유가 되는 거죠. 도발을 하고 또 극단적인 그 대학교 전술을 가져오고 이런 이런 정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핵 보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은 독재 정부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의 이제 태도 변화를 노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도와주라고 해서 한미 당국이 그에 대한 그런 태도를 조금 바꾸게 하려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의 정부를 하고 그렇게 보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유형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인사해서부터, 10분 이상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막 시간이 좀 넘어갔고요. 호천시 역할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제가 마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장에도 계시고,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하시고, 호천시민도 계시지만, 저는 공방시키라는 그 행정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이 사람은 대개 우리가 어떤 목표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 무엇을 추구하다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북한의 이런 핵도발 위협으로부터 호천시가 좀 안전한 호천시를 만든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막 생색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는 지자체로서의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핵도발 위험으로부터 지자체가 대비하고 주민 대비 수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해복력을 하는 건데요. 이 해복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억지수와의 자신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국익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보복하는 것만을 통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국익도 도발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려야 드리고 싶은 것도 실제로 지난번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지난 2월에 그 티키에 대지진이 났을 때 이 예루진이라는 그 소도시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을 해보니까 그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탄탄한 이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 당황한 의지와 어떤 원칙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도시 정부 전체가 한국으로 사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좀 주민 보호에 대한 관점을 강화해달라. 이건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요새는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선택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걸 이제 관련되는 투표라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이제 호천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호천의 어떤 슬로건이랄까 이런 것을 좀 안전한 주민을 보호하는 호천, 이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인간안보 말씀인데요. 인간안보는 이제 1994년 유엔에서 나온 이제 정립된 그런 개념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예를 들면 표시하는 것은 공포라든지 빈곤도 굉장히 자유로운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우선이고 국가가 안보를 중심했다면 이제 개인에 대한 개인의 불안성 국토에 이제 확장을 해달라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가 조금 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아까 기후위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위기나 재해, 재난, 감염병, 환경문제 이런 같은 그 인간 안보 차원에 조금 더 천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정성을 살피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차제차로 연계 구역하고 또 그런 프레임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 마지막은 아까 우리 박영민 교수님이 그 올림픽의 시를 끌어오는 거냐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뭐 코칭에 바꾸는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이 관점을 꼭 잊지 말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참고하게 이미 너무 멀리 보내줬고 너무 멀리도 왔지만 현실적인 건 맞지도 않지만, 그러나 제가 원산 얘기했고 겨울 얘기했고 시대를 얘기했고 어쨌든 코칭이 지정학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기록이 있다면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고 준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R&D 정도는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뭐 자료를 보고서는 알지만 지금 그쪽에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정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은 적어도 중국의 움직임, 러시아의 움직임,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동북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R&D 정도는 연구를 해서 또 필요시에는 이렇게 좀 대현역을 통해서 그런 채널로 좀 바꾸고 어떤 정도로 준비하신다면 호천지교수는 나름대로 그걸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첫째로 주민들 보완 대책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유명한 도를 좀 호천시장에 좀 돌아가는 것, 세 번째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문제를 조금 다른 정도로 준비해달라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관 교수님의 마지막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를 주신 네 분 모두 종합토론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 청중 여러분께서는 잠시 뒤에 질문을 준비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제자분들의 종합토론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발표의 핵심 좌장 그리고 연사 여러분께서는 연단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은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으신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종합토론 직후에 질의응답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손을 들어서 호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거의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그러면 오늘 촬영을 하신 신보균 전 장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 드려요. 켜줄까요? 네, 지금 받으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랜 시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청중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평화 호천시의 평화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잠시 요약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한 분이나 프로에 계신 분들도 의견 진지를 대표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홍천시가 안고 있는 그런 리스크의 대처와 기회에 활용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대진대 박영민 교수님은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역위기, 특히 이제 중첩, 정상, 다잉, 규제가 많은 그런 지역의 위기 문제를 어려우시면서 평화경제 특구와 기후발전 특구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퀀텀 리프를 하자, 대도약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 안보시 호촌의 인구 생생과 관련된 상식, 경기연구원께서 말씀하실 때, 분사,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걸 기회로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환 교수님은 아까 우리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지역위기에 대해서 안보위기에 대해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보위기에 대해서 여기가 인간으로 가야 조금 시켜서
안전한 그 도시가 되고 약간 회복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야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저도 거기 공감을 하고 이 안전을 적절한 능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기피하고 또 이렇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저연이기 때문에 무관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안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라고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LCC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여기 계신 프로 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혹시 질의가 있으실 때는 결제자 누구를 대상으로 답변을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예예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맨 뒤에 그런 소개해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부처시민 양상현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박영민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평화경제특구, 발전기획특구 이게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잘 정비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드는데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그 연대 전략하고 이 두 가지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획특구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 설명이 끝나버렸어요. 이 동시에 모색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식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포천에 그런 유휴 부지가 많아가지고 이걸 점수로 조사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기자예요.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군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점수 조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점수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학술 프로그램에 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관군 뭐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동시한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 맨 앞에 계시니까 저기 백영현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이번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6일날 갑자기 시장님이 그 입장문 발표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런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한테 하루빨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찬성한다는 방침을 갖다가 시장님이 이렇게 피력을 하시면은 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참 반박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위급한 순간에는 민관군 가버넌스도 뭐고 시스템이고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가로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박영민 교수님과 강식 연구원님 예, 굉장히 예, 뜻깊은 질문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그 두 가지 경제특구 그러니까 경제특구와 투자정특구 예, 아직 우리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여전히 그런 과정에서의 저의 저도 역시 같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대답으로 제가 거버넌스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이제 최고위원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그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냥 생각해봐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탑다운 방식이고 버텀업 방식이 있는데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흔히 영업전략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는 스타벅스 커피의 전략이 있고 하나는 이디야 커피의 전략이 있어요.
스타벅스의 커피 전략은 이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대장사를 포인트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 포인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가 거기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커피는 그와 다릅니다. 특정 지역의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선거에서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국제정치에서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허브앤스포크, 즉 스타벅스 커피의 어떤 거버넌스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여론의 수집,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다양한 거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바로 정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갖다가 그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정책의 검증이 있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실제 우리 부처님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또 과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거버넌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부터 정립해 나가는 것도 과제이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는 것도 그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 그러면 강식. 네. 그 민간 거버넌스 구축 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체화될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한쪽 측면에서 그 분리시설 같은 경우는 뭐 아고 공개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유유지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에 유유지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유유지 정보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전해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황 파악을 해서 이렇게 군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유유지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개별 정보를 안 주죠.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 시군이 요구해서는 주지도 않고 협조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군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지자체가 해당해서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의 이슈가 되면, 도하고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하면 움직입니다. 왜냐면, 국방부는 중앙부처잖아요. 그래서, 아마 5월인가 6월에 국회에서 시군을 공개를 안 했어요. 경기도와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아까 그 제목에서 얘기한 거, 분위기 지나용에 대한 제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유지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었고 그게 옳은 보도인가라고 오지사 주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회 그 국방위원회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유지 자료도 지금 다른 지자체한테 제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에 대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관련해서 기초지자체가 중앙정부 코끼리를 혼자 가서 막 다니냐 또 힘들다. 뭐 그쪽도 안 해요. 그쪽도 안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거에서 같은 종류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좀 모여서 협의를 하고 같이 공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으면 듣게 되죠. 듣게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우까지 할 수 있는 도우를 저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삼아서 하면 그게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행해가고요. 근데 지금도 재단된 지금 경기도 제 연구원이 25년 했었는데요. 시군들 뭐 같이 하라고 잘해요. 아껴졌는데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시민단체로
조항에서도 그러잖아요.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걸 하는 그 수요 건설적으로서 바로 우선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한 시공인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시공인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계속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건데 강원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 지원법 안에다가 분주 유효지 특별자치도 되면서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땅들을 이렇게 쉽게 찾기 힘들어요. 근데 분유유지 위험 운영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법에다 지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지사 그 시군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다 찾으면. 예,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뭐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보 자료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서로 시민과 협력에서는 서로 협의체나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사항을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전략 발전 전략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런 그 거버넌스라는 게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 그리고 대학도 있고 군과 간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런 그 지역의 배로 상을 함께 논의하고 그러면서 공유 같은 것이 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뭐, 이거는 한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서. 포천시 사격장 되는 군방에서 범신이 대책위원장 강태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지금 안건들이 우리 그 사격장이라든지 군방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친구이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그 용천시에는 군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26%가 됩니다. 26%고 그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격장 9개 사격장의 전체 면적이 1530만 평이고요. 그거는 그 아까 그 여의도 면적의 17.4배가 되고 그 화성 매장에 있는 직도사격장에 427배가 됩니다. 포천시의 그 군선 구역이. 그래서 군 전체 면적이 아니라 사격장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7.4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유휴부지 활용하고 그 군 상생 복합타운 그 추진 문제도 저희가 그 유휴부지 문제는 2022년도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갈등관리 협의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대책위하고 포천시하고 국방부 정책팀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등관리 협의회의 좌장이 국방부 차관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포천시에 지금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에 대한 그런 점으로 포천시와 정부를 공유해가지고 그 유휴부지를 포천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정부를 공유해달라고 지금 계속 그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군 상생 복합한 그 저것도 보면은 올 봄에 5분간 거기서 또 국방부 차관님 주제로 갈등관리 협의회 때 저희가 포천시에 그 군 상생 복합타운을 유치해 집사하고 또 강력히 요구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사실 대책위하고 포천시하고 강력히 또 국방부에 어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육군단 문제도 내가 이따 좀 질문을 같이 질문 드리는데 그 육군단 문제도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범공단이잖아요. 시범공단은 시범공단에 고도제한에 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동부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사용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 어떤 얘기가 좀 들리냐면은 토천 유흥공변제한단보다는 2동, 1동에 있는 그 폐사단에 나가 있는 그 유흥지를 가는 쪽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포천시에서 상당히 좀 조심해서 얘기할 때 전부 얘기하고 가요. 일단은 참반이냐, 참성이냐 반대로 가야지. 포천 말고 이동으로, 육동으로 가라? 그건 제가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근처 지역에서도 사실 그거에 들어온 거에 대한 반대 국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드론 부대를 참관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드론이 포천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거를 먼저 지역적으로 알리고 또 그게 들어와서 포천시에 어떤 게 피해가 가는지도 정확히 알려서 주민들이 왜 이익이 많다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리고 이익보다 또 힘이 많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포천시도 지역 주민들한테 당연하게 또 국방부에 어떤 무슨 뭐 해줄 것이다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문서화 해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라든지 정부로서 정부에서 확실한 문서가 돼야지만 그게 지켜질 수 있지 말로만 맨날 해봐가지고 저도 이제 살짝 대책에서 미군당하고도 많이 대화하고 했지만 사실 요새 와서 저희가 후회하게 나오면 탈북단장 바뀌면 또 틀려져요. 그래서 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모든 게 문서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서화를 시키는 게 정부가 저는 상당히 그 드론에 대한 그 정부의 그 요구사항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식대책위원장께서 시민 입장에서 민군 그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상세한 내용들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강식 의원님께는 고도, 항공단을 위해서 고도 제한 어떻게 될 것인지 어쨌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범공단 문제를 어떻게 무슨 해법을 제가 사실 제일 힘들고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그 포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일단은 우선은 이제 육군단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그 안에 이제 시위도 있고 뭐 때문에 지금 그걸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시범공단하고 이렇게 떼내야 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 이쪽에서 할 수는 없고요. 사실 군 내부에서 그런 건 군사 작전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전 가능성이든가 내부에서 그런 해결했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은 활주로 같은 경우에, 공정이 굉장히 굉장히 아니라 안전보도가 이렇게 군무소처럼 이렇게 해서 보도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혹여 나중에 비행장의 성격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검토를 좀, 같이 좀 해나가는 게 어떤가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앞에서 좀 미입해있으니까 어떻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거와 함께 같이 비행감에 대한 위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협의해 나갈지 이런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다음에 제시해 주지 않을까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주셨는데 지금 그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지방에 우리 군 관련 시설에 대한 우리 범신대책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드론 작전 사용에 대한 문제, 아, 제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방부나 군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 줬었죠. 포천시에. 그게 아마 6월 20일, 이쯤에 6월 25일 정도에 국무조정위원회 통과에 심의를 해서 그게 아마 위치가 장조교로 결정된 게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오후에 KBS에서 보도가 됐죠. 육군 여단 자리에 확정대모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 저희가 중국국에 그 다음날 의회 의원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서 상의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좀 요청을 해서 확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KBS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보면 육군 여단 자리에 드론이 드론대고 확정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시내 한복판에 드론이 뜨고 내리면서 또 소음 관련, 또 고도 제한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분, 불법적 범위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런 것에 공감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국방부하고 합참에 면담 신청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합참에서 그것에 응해서 우리 포천시를 방문해서 제 사무실에서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그 얘기를 들었죠. 그때 합참에서 하는 얘기가 드론 부대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옛날 육군병 여단자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드론이 뜨고 내리는 임무 수행은 아니다. 그것은 어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해하 부대가 생기면 그 부대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함께 앉아있던 분들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도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설명하기는 단계가 있으니 동문서로 좀 달라. 그래서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했겠죠. 공문서로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문서를 받자마자 선단동의 통장님들, 14개 동의 통장님들을 김국복에 제 사무실을 모셔서 설명했죠. 어찌 하면 좋을까? 드론이 운영되는 부대가 들어오면 나부들 반대인데 전혀 행정부대만 들어오지 드론을 운영하는 부대는 안 들어온다. 이러니 어떻게 생각했냐? 거기서 공감을 했어요. 그 정도는 그 양해를 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희생만 감유를 받아왔는데 이젠 특별한 보상을 받자는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공병여단 자리에 현재는 육사단 1개 대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 주둔원은 시설, 낙사, 여유 있는 부분에 드론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라든가 분사시설이 추가로 설정될 게 없죠. 병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우리가, 그 이거는 어떤 국방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지만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양해하고,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하신 치과항공단의 고도 제한, 우리 재산표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런 거, 또 육군단 부지를 빨리 시민들한테 물려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천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 영국고등학교에는 드론 학과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 대지특구로 바꿔오고 포천시가 공동으로 협업을 통해서 드론 클러스터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드론 사령부가 들어와도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양해하고 드론 작전 부대 사령부가 들어온 것을 명분으로 우리 도천시가 드론 산업의 선정자, 드론 산업을 선정하자 이런 것이 우리 포천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그 어떤 잘못된 정보로 서로 난국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국가를 믿어야죠. 그리고 시를 믿어야죠. 예, 시간 정말 그 진지하게 그간 그 드론 작전 사령부 관련 경위 또 설명해 주시고 우려하는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려할 사항이 없는 같다는 말씀하시고 이걸 드론 사업에 중심적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삼자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또 질문이 앞으로 이분 질문만 마지막으로 받고 시간 관계상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포천이 여러 가지 아주 힘든 특히나 군사 시설 관련해서 70여 년간 엄청난 그 피해 의식 속에 살아온 처절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 근데 이런 지역에 또다시 지금 드론 부대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제 배치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 저 신부겸 좌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창설은 관련 법에 의해서 대통령 영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어떤 부대를 창설하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 그걸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그 문제는 법적인 그 문제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역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 전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군사 관련 뭐 시설법이든 뭐 군 조직법이든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법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어느 부대를 창설해라 라고 하면 사실 이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우리 옛날에 국방으로 더욱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안에 그 사드 설치할 때 엄청난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단순히 되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게 실익이 되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가요? 중앙정부가 우리 포천시를 시민, 15만 시민을 앞에 두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15만을 살치겠습니까? 이제는 정부를 믿어보자고요. 믿어보고 지난 70년 동안 못 받아낸 것까지 한꺼번에 받아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발전이죠, 발전. 근데 우리 포천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있죠. 수정법의 이 족쇄를 걷어내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정법에서 포천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 박영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헌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수도권들을 얘기했고, 그렇죠? 사실 우리 당의 수정법으로 인해서 난치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위의 규제를 어떤 식으로 우회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예를 들어서 생산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런 수정법으로부터 다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바로 그 규제의 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갖고 있는 또 두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또 시장님 중심에서 정치권과 모든 그 관련된 분들이 합심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오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기회에 또 참 우리 당에 위해서 기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 창이 열릴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 창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있던 복박산업 중심지로든지 해서 뭔가 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대도약과 퀀텀 리프라고 아까 박영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그런 오해들도 시장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상세하게 또 군 관계자라든지 노동과 또 협의를 하시면서 풀어가고 있는 모습에 저는 그 현장을 보내고요. 우려하시는 사항 잘 해결하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된 이 포럼 속에서 발제하신 우리 연사님들 수고하셨고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30여 분이 오버되도록 끝까지 자기한테 해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설명까지 상담해주신 배경영 포테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 윤충식 부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조회장 선임이신 정대철 대한민국 훈정 회장님, 또 과장을 맡아주신 신고민 전 행안부 차관님, 발제를 맡아주신